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난TV 이승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곳은 이촌동 레미안 첼리투스입니다. 레미안 첼리투스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초고층 A타입의 전세물건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촌동 레미안 첼리투스는 삼성 물산에서 시공을 했고, 그리고 준공연으로는 2015년 7월입니다. 100% 아파트고요. 주상복합은 아닙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이렇고요. 총 세대수는 460세대고, 101동은 56층, 102동은 42층, 103동은 36층으로 탑층이 구성이 되어 있고, 펜트하우스는 따로 없습니다. 주차 대수는 1246대고, 세대당 2.7대 정도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난방 방식은 지역 난방 열병합이고요. 타입은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나뉘는데, A타입은 남향이 많이 섞여 있고, B타입과 C타입은 북쪽으로,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외관에서 보이는 외부의 모습입니다. 가장 앞동이 101동이고요. 그리고 뒷동으로는 102동, 103동입니다. 다른 시점에서 보면 가장 앞동이 101동이고 약간 뒤에 있는 동이 102동, 그리고 약간 뒤에 있는 동이 103동입니다. 세 개의 동은 17층으로 스카이브리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 17층은 세대가 없고 전부 커뮤니티 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곳은 첼리투스에서 가장 전망이 좋다는 102동의 초고층 남동향입니다. 일단은 102동의 남동향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전망이 나오냐면요. 일단은 이렇게 구반포와 신반포 쪽으로 남쪽과 동쪽으로의 전망이 이렇게 강남 방면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쪽으로도 구반포나 관악산 쪽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고요. 101동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101동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쪽으로는 이런 공원 전망이 나옵니다. 공원 전망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굉장히 훌륭한 숲세권 뷰가 102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02동의 남동향 세대 A타입 같은 경우에는 남쪽과 동쪽, 그리고 북쪽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첼리투스에서 전망이 굉장히 좋은 세대로 꼽힙니다. 여기가 지금 A타입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입구는 신발장과 팬트리장 창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A타입 많이 영상 올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A타입의 거실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작은 방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동쪽으로, 그리고 북쪽 숲세권 쪽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가장 끝방. 이렇고요. 그리고 거실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두 개와 그리고 거실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실 화장실은 욕조가 아닌 샤워부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로 나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세대가 남서양 세대의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남동향과 다르고요. 남서양도 이렇게 북쪽이 보이게끔 시뮬레이션이 나오지만 현실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이 시뮬레이션은 구조는 남동향 구조로 되어 있지만 뷰는 남서향 뷰가 나와서 현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남동향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방 마스터룸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마스터룸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앞쪽에 서브 알파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을 파티션으로 공간을 분리한 세대도 있고요. 이렇게 함께 연결된 방으로 사용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안쪽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레스룸과 화장대, 그리고 욕조가 구비된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죠. 모든 세대는 460세대가 이렇게 안방, 마스터룸에는 확장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안방만 확장이 안 되어 있는 세대가 다수고요.
안방은 실외기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쪽에는 자동건조대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안방까지 모두 보셨고요. 마스터룸으로 이제 나가서 다시 거실로 나가보면 주방도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과 그리고 주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구조의 모습은 동일하고요. 전망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보셨는데요. 실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영상은 제가 2년 전에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2년 전에 저희가 매도 중개를 도와드렸던 해당 영상을 촬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남쪽 전망은 이러하고요. 그래서 구반포나 관악산들이 잘 보입니다. 네, 동쪽 전망은 이제 영상 초반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 전망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남과 동의 전망이 굉장히 훌륭한 집이다. 체리투스에서는 거의 이런 전망은 찾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쉽게 나오지 않는 첼리투스 A급 전망 세대 전세 물건을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전세 보증금 18억에 입주 날짜는 8월 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난TV의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